네, 잘 아시는 대로 올해는 3.1 운동 100주년 기념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일제의 한 거에 맞서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총칼로 우리가 싸울 수 없는 그런 식민지 지배를 당하는 민족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태극기를 흔들면서 비폭력 또 피를 흘리지 않는 그런 무혈 우리가 한 거를 하게 되죠. 이 운동은 이 국내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백성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서 일제의 불합리한 이 통치를 세계 만방에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더 독립운동에 불을 붙이는 이런 역할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자랑스러운 운동이죠. 그런데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 운동의 처음과 그 중심에 기독교가 서 있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인 3.1 운동 처음 이 운동을 기획한 곳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교회 지하실에서 기획을 했고 그리고 태극기를 프린트하고 또 이런 기도문이라든지 호소문을 인쇄하고 나눠준 거점들이 교회와 YMCA 또 기독교 단체들 미션 스쿨이었다는 사실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또 분명한 사실 하나는 당시 기독교 인구가 1%가 되지 않았는데 그는 만세운동 때 잡혀온 여성 피검자, 구속된 여자들 구속자의 수의 65%가 종교란에 기독교를 썼다는 거죠. 기독교 1%도 안 되는 민족이 65%가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중심으로, 미션스쿨 중심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나와서 이렇게 자유를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기독교는 가만히 통치에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며 저항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성경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소망과 자유이기 때문에 그들이 거리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제의 치하에서 일본인들은 우리 한국 미션스쿨에서 성경을 못 가르치겠습니다. 성경을 배우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유를 아니까. 특별히 출애굽기를 강의했다가는 그냥 큰일 날 정도로 호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가 뭡니까? 바로 해방 민족. 오늘 찬양대가 멋지게 오늘도 찬양을 해주셨는데 이 찬양이 바로 출애굽기의 그런 구속의 기쁨을 알리는 3.1절에 딱 맞는 그런 찬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식민지 하에 속한 모든 민족에게 적용되는 부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참 불행하고 부끄럽게도 서구 열강들이 저 많은 약소국들을 아프리카 땅들을 이제 식민지 삼을 때에도 동일한 일들이 있었다는 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들이 식민지 백성들을 통치할 때에 자기들은 이제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쳐야 했는데 자기들이 배우는 성경을 그대로 줬다가는 주인님 왜 성경대로 안 사십니까? 할 것 같아서 성경을 많이 빼고 줬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무려 한 70-80% 이상 빼고 신약 성경 반토막 이상 빼고 반도 안 되는 반토막도 안 되는 성경을 만들어서 노예 성경, 소위 노예 성경을 따로 편집을 했습니다. 물론 출애굽기는 없습니다. 이 성경을 잘못 배워서 말하자면 그들 입장에서 잘못 배워서 우리에게 공격하면 어떡하나, 데모하면 어떡하나, 자유를 달라고 하면 어떡하나 걱정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을 배우면 소망이 생기고 성경을 배우면 자유에 대한 열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로 그러한 시대적 배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또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본토에서 살 수가 없어서 다 이미 이방으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어디 가서 살고 있었는지 베드로 사도가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우리 나그네들을 위해서 이 글을 썼다. 각곳에 흩어진 이유가 뭡니까? 나라를 잃어버렸고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배 마음껏 드리기 위해서 먼 나라로 도망간 것이죠. 심지어 땅 속에 갑바도기아 굴을 파서 동네를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하고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위로의 오늘 성경이라고 불리는 그 만큼
너무나 그들에게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에게는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 산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너희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어. 절망하지 마, 낙심하지 마. 나라 잃었다고, 가난하다고, 멸시받는 민족이 되었다고 낙심하지 마.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근거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왜 절망적인 상황이 없겠습니까? 왜 낙심되는 상황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나라 잃고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려 방랑하는 나그네 같은 민족에게 너에게는 산소망이 있다고 찬송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당연히 소망이 있고 우리도 찬송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사실을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이렇던 소망이 부릴 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너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절망하느냐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중반부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또 다른 말로 부활의 종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제일 믿기 힘든 것이 또 부활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내 눈으로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창자국을 만져보고 내가 믿겠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당연합니다. 백성들은 다 흩어지고 제자들도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들이 갑자기 돌아옵니까? 그렇게 불신했던 도마가 왜 갑자기 순교자가 되었습니까? 왜 갑자기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왜 교회가 생기고 어떻게 부흥하게 되었고 세계로 복음이 나가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실. 이 모든 증거들을 통해서 우린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의 근원은 바로 죽음의 공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고 가는 세대의 수많은 권력자들 또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불멸에 대해서 생각 왜 안 해봤겠습니까? 또 오래 사는 거, 좀 더 건강하게 사는 법을 왜 연구 안 했겠습니까? 그 수많은 돈을 들이고 훈련을 받고 또 치장을 하고 약을 먹어 해도 결국 우리의 수명을 뭐 조금 연장시킬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장례식을 할 때마다 우리가 천국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숨을 쉬며 쓸어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다 예수님처럼 주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활의 몸으로 거듭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산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성도들이 이 말씀에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그들은 국가가 그들을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민족의 지도자도 자기들의 왕권만 급급했지 백성들의 삶을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짐승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신다 이런 말씀을 할 때 위로가 됐을까요? 참 그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에녹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에녹은 300여 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죠.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에녹이 정말 300여 년 동안 누구보다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았을 것이다. 오고 가는 세대에 누구보다도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리신 유일한 인물이 되었다. 우린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녹은 태생이 좀 다른 사람일까요? 제가 흔하게 드리는 질문입니다만은 천국 가면 에녹을 만날 텐데 에녹 선생님께 물어보고 싶어요. 에녹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거룩하게 순결하게 사셨습니까? 그랬더니 에녹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모르는 소리 하들 마. 그렇게. 예. 에녹도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나도 왜 300여 년 동안 인생을 살면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왜 나도 하나님을 떠나고 싶지 않을 때가 없었겠습니까? 왜 나도 의심스럽고 절망하고 넘어졌을 때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도 조그만 일에 상처받고 시험받고 넘어지고 어이없이 쓰러질 때 있습니다. 다 우린 연약합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게 물어본다면 에녹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은 정말 저는 거꾸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잃고 보호자를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난의 인생에, 나그네 인생에 나그네가 되셔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풀무불 가운데서 동행하심으로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를 보호하신다고요? 근데 왜 사망의 길에, 음침한 길에 가게 만드십니까? 사망의 길, 음침한 길에 주님이 동행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은 고난을 안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아픔과 눈물과 슬픔과 탄식에, 정말 욥이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굴고 탄식할 때에 주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신 성도님들은 그 순간일수록 더욱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믿고 용기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뉴욕에서 한 교회 예배를 드리고요,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과 식사를 하는데 한 집사님 부부가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분은, 집사님의 남편 남자분은 교회를 지금 평생 세 번째 나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이 자리에 같이 왔는지는 미스터리입니다. 지금도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평생 교회를 세 번 나왔대요. 그러니까 한 20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세 번 나온 거예요. 지금 결혼해서 30여 년 살았으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운없게도 그날 와가지고 목사한테 딱 걸린 거죠. 이 여집사님의 삶의 얘기를 들으니까 기구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한국에서 사셨는데 21살에 미국으로 시집간 겁니다. 21살에, 그 옛날에 시집 가셔가지고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생활이 부유한 집이 아닙니다. 너무나 가난한 집이었고, 이 남편은 날마다 아내를 두들겨 패는 폭력가였습니다. 21살에 시집가서 저 먼 미국 땅에서 가난에 찌들고 죽도록 일을 하고 저녁에는 남편에게 두들겨 맞고, 거기다가 그것도 부족해서 남편이 바람을 피고 나갑니다. 다른 날 여자를 만나요. 수없이 죽으려고 했고, 내가 여기 왜 와 사는가, 수없이 절망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여집사님을 살린 것은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교회였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위로를 받았고 치유를 받고
비슷한 상황에 놓인 수많은 여인들이 같이 붙들고 울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 30여 년의 미국 땅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그 고통을, 그러면서 남편이 나중에는 교회를 나가는 걸 허락하는 정도는 되었지만 평생 세 번째 나온 날이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같이 마치고 무슨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 남편이 눈물을 흘립니다. 눈시울이 시뻘개져가지고 묻지도 않았는데 얘기합니다. 저는 나쁜 놈입니다. 저는 죄 없는 아내를 구타했고 저는 외도하고 바람을 핀 남자입니다. 그 중년의 남자가 눈물을 흘리며 얘기합니다. 고백합니다.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손 붙들고 우리 목사들이 기도해 줬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해 줬어요. 아내가 손을 꼭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그 남편의 입술로 전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겠습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우연한 만남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내의 세월을 30여 년 보내며 그 수많은 눈물의 세월을 참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위로받았던 그 여인의 기도를 그날 하나님은 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동행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그 끈을 놓지 마실 때에 좋은 날 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천국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잠깐 세상에서 근심할 수밖에 없다고 베드로 사도는 인정합니다. 나라 잃고 타향살이 생활하면서 참 인종적인 편견과 모욕을 받아가며 얼마나 서러움을 당하며 살았겠습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근심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잠깐이지 않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처럼 흩어져 버릴 것입니다. 잠깐뿐인 인생 이후에 우리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소망을 잃어버린 시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기한 시대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잘 사는 이웃나라 일본도 그렇고요, 저 선진국들 가도 그렇고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소망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소망이 없냐? 야, 100년 전에 우리 민족이 3.1 운동하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칠 때는 나라만 독립이 되면 살 것 같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오늘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게, 왜 소망이 없냐 얘기했더니 그들 마음속엔 그런 거예요.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예요. 사회가 너무 촘촘하고 직장 생활도 너무 힘들고 대학 가는 것도 꿈만 같고 정말 살아가는 것이 너무 빡빡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직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망의 설정을 잘못한 거예요. 돈 벌면 좋겠다, 학교 들어가면 좋겠다, 사업 성공하면 좋겠다, 건강해지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1% 사람이 그 소망을 다 이루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행복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건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소망을 누리기 위해 원한다면 소망의 목표를 설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의 목표를 하나님 나라로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 최고의 소망의 종착지를 하나님 나라로 둘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 인생 살면서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느냐, 여기서 너희는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 친구 목사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인데 참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그 아버님도 목사님이셨는데 그 척추의 질병으로 인해서 허리가 반 이렇게 굽어 계셔요. 그래서 반곱추라고 이렇게 불려요. 반곱추. 그렇게 평생을 사셨는데 더구나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지독한 가난이었는지요. 제 친구 목사님, 전 동갑내기 친구인데 병원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길거리 리어카에서 태어났어요. 리어카. 여러분,
저 젊은 사람입니다. 새파랗게. 예, 옛날 6.25 때 얘기 아니, 145태 때 얘기 아닙니다. 예. 제가 태어났던 어린 시대에 니아카에서 태어났어요. 개척교회 목사님으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요. 그런데 나중에 목사님 그래도 목회를 잘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교회가 성장하고 아주 교회를 잘 이끄신 후에 불과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임종하기 직전에 제 친구 목사님이 물어봤답니다. 아버지 참 죄송한데요, 제가 목사 대 목사로 질문 하나 할게요. 임종 직전에요. 제가 정말 묻고 싶어서 그래요. 정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렇게 뭐냐, 아버지는 정말 평생 천국에 대해서 설교하셨는데 아버지는 정말 천국을 믿으세요? 아버지는 정말 죽음이 두렵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 대 목사로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잠깐 생각하더니 정말 명언을 말씀하셨어요. 나는 더 이상 육신의 몸으로 살 생각이 조금도 없다. 나는 빨리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서 살고 싶구나. 그렇게 평생에 증거했던 하나님 나라를 한 번도 의심한 본 적이 없고 마지막 임종의 그 순간에도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빨리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건강하고 쭉 펴진 허리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싶구나. 얼마나 당당한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봤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미 봤어요. 그래서 나는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달려간다. 특별히 우리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 여기 계시잖아요. 어르신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 밝게 웃으며 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찬송 부르다 주님 나라 입성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산소망에 변치 않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말씀하셨는데 이 소망을 우리는 어떻게 누리며 살 것인가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보호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목표란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것으로 그냥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천국을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불려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구원의 확증을 가진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계속 이 고난의 세월들을 살아가게 하십니까? 왜 예수 믿은 어린 나이에 10대의 예수님을 믿었는데 90년, 80년을 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십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기 때문에요. 그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소망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바로 이 소망을 갖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성경을 전해서 같은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긴 세월을 사는 것 같지만 안개 같고 정말 하루 같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물어보면 같은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인생이 너무나 빠르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빨리 언제 벌써 내가 이렇게 이 나이가 됐는지 모르겠다고 하나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안개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준비. 야고보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두고 이 땅에서 멋지게 살아가는 한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 동안 워싱턴과 뉴욕을 방문했던 것도 바로 이분 때문입니다. 물론 조금 알고 있었던 분이고 또 여러 차례 만났지만 이번에 같이 지내면서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물론 완벽한 인생은 없겠습니다만은 그분을 좀 소개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한번 간접적 교훈을 얻는 것도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분은 그 뉴욕에서 투자회사를 하고 있는 아르케고스 캐피탈의 대표인 빌 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성결교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시절을 보냈죠. 19살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창고 같은 집에서 살았대요. 창고 같은 데서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뭐 언어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래서 몸부림치며 공부했어요. 정말 몸부림치며 학비도 하나도 없었대요. 근데 학교 가서 얘기했대요. 학교 가서 당당하게 저 입학시켜달라고. 배짱 하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널 뭘 믿고 학교 입학시키냐 그랬더니 뭐 당당하게 쭉 설명을 해서 합격을 했대요. 뭐 그렇게 좀 말재주도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을 하고 뉴욕의 투자회사에 입사를 해서 두각을 드러냅니다. 거기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투자회사에서 투자자로. 그분은 이제 분석 전략가입니다. 그래서 너무 인정을 받고 잘 나가니까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회사를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너무 잘 나간 거예요. 돈을 너무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큰 고난을 만납니다. 두 나라와 같이 소송전을 붙게 돼요. 미국을 비롯해 또 한 나라가 나라와 자기 개인 대 소송전을. 여러분, 한 조그만 개인이 나라를 대상으로 소송을 할 때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 두 건의 소송이 한꺼번에 와서 이 회사가 하루아침에 파산하게 되었고 망하게 됐습니다. 그때 여러 차례 자살 충동을 느끼고 죽으려고 했을 때, 여러분 죽도록 고생해서 올라온 한 번에 잃어버리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거 이거 없을 거예요. 또 기회가 그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죽고 싶을 때 그를 살린 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소망을 갖게 됐대요. 여러분, 성경은 소망의 책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읽다가 죽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성경 읽다가 부정적인 사람이 된 사람 있습니까? 성경 읽다가 낙심하여 쓰러진 사람 있습니까? 성경 읽으면 절망에 있던 사람이 소망이 생기고 살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분이 성경을 읽다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께 맡기고 성경 읽는 중에 전부 이 소송에서 승소를 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몇 해 지나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요. 제가 뭐 그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자랑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객관적 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해에 8,500억 원을 벌었대요. 한 해에. 예. 그 정도는 껌인가 아무도 안 놀래요. 하여튼 예. 8,500억을 딱 벌었는데 그 순간에 주님께 서운한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위로받고 소망받아서 성경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이 돈은 내가 이렇게 깨달은 성경을 전파하라고 주신 돈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재단을 만들어요. 그것이 바로 Grace and Mercy Global 문화재단이라는 것을 만들게 돼요. 은혜와 자비의 재단이죠. 목표는 오직 복음과 구제입니다. 복음과 구호. 그래서 재단을 만들고 일단 재단 설립비로 3천억 원을 거기다 기부합니다. 여긴 좀 놀라시네요. 네. 3천억 원을 딱 띄어서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기의 소득에서 자기가 가져가는 고정 수입 외에는 다 글로 집어넣습니다. 지금도 자기의 개인의 더 부가 수입들을 다 거기다 재단에 넣어요. 자기가 손을 못 대요. 이사들을 따로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자기가 늦을 수만 있지만은 뽑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래가지고 그 재단이 얼마나 뉴욕 중심으로 구호를 많이 하는지 그 돈 안 받아본 사람이 없고요. 그 돈 안 받은 단체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단체로 못 만들까? 그러다가 영어로 오디오 성경을 만든 거예요. 드라마 바이블을. 근데 일반 성경은 너무나 흥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드라마처럼 만들면 안 될까 하는 책상을 가지고 미국의 유명한 성우와 배우들을 섭외해서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최초로 세계 최초로 드라마처럼 꾸민 음악과 영상과 악기와 성우들을 통원해서 영화처럼 만든 영어 성경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그 모임을 만들게 됩니다. PRS라고. PRS는 Public Reading Scripture. 다시 말해서 모여서 성경을 읽는 그런 모임들을 만들게 되죠. 그분의 주장은 그거예요. 성경을 혼자 읽으니까 재미없다. 모여서 성경을 읽자. 그래서 PRS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증권가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사진 한 장 찍어온 거 보여드릴게요. 저도 참여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이제 그 신학대학교 그래도 이분이 학장 출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오늘 읽을 그 성경 주제를 쭉 적어놓고 어떤 그 범위를 정해놓고 여기를 먼저 설명을 합니다. 오늘 이런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 성경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고 설명을 하고 이제 드라마 바이오를 키고 공부를 합니다. 그 듣는 사람들 어떤 모습인가 한번 또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빌황의 회의실입니다. 자기 회의실인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이렇게 그 맨하탄에서 좋은 빌딩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 중앙공원이 얼마나 큰지 센트럴파크라고 그러죠. 센트럴파크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입니다. 제일 중앙에 딱 위치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앞에 빌딩이 하나도 없어요. 다 보이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빌딩에 38층 회의실에서 같이 이렇게 그 지역에 뛰어난 투자가들 정말 세계적인 전략가들이 또 직원들을 대동하고 와서 여기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얼마나 진지하고 한 시간을 해요. 무려 한 시간. 이 바쁜 사람들이 티 마시면서 한 시간을 공부하는데 눈물을 흘리고 깊이 묵상을 하면서 이 무너져가는 맨하탄 뉴욕을 살리겠다고 뉴욕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인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이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야, 우리 대한민국에는 내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도 내가 만들어야 돼서 한국의 뛰어난 카피라이터인 문혜란 대표를 만들고 직원을 뽑고 IFC 빌딩, 어마어마하게 좋은 빌딩에 직원 10명 이상을 뽑습니다. 직원 월급 빌딩 임대료 다 자기가 내면서 한국 드라마 바이블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작년에 우리가 같이 들었던 그 드라마 바이블입니다. 20억 원이 들었대요. 그거 만드는데 지금도 그 모든 임대료 월급을 다 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을 위해서 문봉주 대사, 문봉주 대사를 직원으로 뽑았어요. 대표로 세워갖고 올 8월에 일본어 성경이 나옵니다. 그리고 곧 중국어 성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스페니쉬 성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인도어 성경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펼쳐갈 이 성경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돈이 얼마나 앞으로 많이 들 텐데 이런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너무 재밌어요. 뭐 제가 끝까지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지금 주신 은혜대로 저는 할 뿐이고 제 돈도 어느 날 딱 떨어져서 없으면 누군가 이어서 하겠죠. 할렐루야. 내가 끝까지 부자가 돼서 하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도 가난하게 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더라고요. 어느 날 내가 가진 곳간이 빌 것으로 자기는 생각한대요. 항상 부자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잃어버리면 그땐 다른 사람이 하겠죠. 오늘 내게 주신 사명 내가 할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너무나 놀랐어요. 그분이 성경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제가 워싱턴에 이분의 단체에 어떤 도움으로 정말 VVIP가 뭔지 대우를 좀 받았는데요. 그 워싱턴의 그 국회의사당이 내려다보이는 빌딩을 성경 박물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린 패밀리라고 미국의 그 한 부부 가정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식료품 전문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전국의 지점에서. 그래서 텍사스에다가 큰 성경 박물관을 만드는 게 꿈이었는데 그게 잘 여의치 않아서 나중에 더 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워싱턴에 박물관 거리가 있어요. 박물관들이 있는 거리에다가 성경 박물관을 세우리라 꿈을 꾸고 자기 전 재산이 6천억 원을 기부합니다. 6천. 좀 놀라셔야 되는데 아무도 안 놀래요. 우리 교회는 하여튼 뭐 6천억 원을 기부를 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1조가 넘게 들었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전국에 있는 미국 기독교인들이 펀드를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기부한 사람이 빌 황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박물관을 만든다는데 내가 어떻게 기부하지 않으리야 하면서 최고 VVIP
그 기부자 명단에 바로 이 빌황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빌황 덕분에 저는요, 그 빌딩 안에 있는 최고의 숙소에서, 저는 그렇게 좋은 방에 사본 적이 없어요. 아니 대통령들만 오는 그런 숙소에서 정말 멋진 방에서 정말 호의호식하며 대접받으며 지냈습니다. 사진도 보여드릴게요. 제 친구 4명이 같이 대접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있는 분이 이 박물관장인 커리 박사입니다. 이번에 대학, 신학대학교 총장 출신이고 지금 이 박물관 관장하고 있고 또 학문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용물들을 좀 보시면 이게 이제 성경들, 전 세계 성경을 다 수집해서 일단 전시해놓은, 이렇게 많습니다. 전 세계 성경이. 또 다음 장 보시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리했는데 저는 이스라엘에 있는 거 다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실물들입니다. 오리지널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걸 경비하는 경비원들이 수십 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박물관 전경입니다. 예. 어마어마합니다. 국회의사당이 내려다 보여요. 미국 국회의사당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해요. 향유 한 2조 정도가 들 거라고 생각해요. 2조. 이걸 유지하고 하는데 워싱턴에 가시는 여러분 꼭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나이다. 예. 저는 너무나 놀랐어요. 박물관을 이렇게도 만들 수 있구나. 정말 멋지고 역동적이고 또 그래서 유니버설 스튜디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말 대단한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뿐이 아니라 신학교까지 간여를 합니다. 유수한 신학교는 플로 신학교라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간 신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 플로 신학교에 이사가 되는 초청을 받고 이사 수락 조건으로 성경을 개설하도록. 신학교에 신학을, 성경을 잘 배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학교에서는 신학을 배우지 성경은 안 배웁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면 되겠느냐 해서 만약에 성경만 순수하게 가르치는 과목을 개설한다면 내가 이사를 수용하겠다. 내가 돈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되는 조건으로 플로 신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성경만 배우는 성경 과목들을 개설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분 아니에요. 미국에 또 뉴욕에 한국 주립대학교가 있어요. 거기 도서관, 중앙도서관 이름이 빌황도서관입니다. 자기가 펀드에서 세운 도서관이에요.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 동네에서 안 세탁받은 사람이 없어요. 저는 이분을 보면서 정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 쓰시는 분들이 곳곳에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분만을, 많은 분들을 만나지 못해서 이분을 만났지만 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분들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사진 한 장만 더 보여드리면 이제 빌황하고 전 4번 식사를 했는데 빌황이 어떻게 생겼나 보여드리려고 그 안경 쓰신 분, 제 친구 목사 3명하고 그 한국 대표 문혜란 카피라이터하고 같이 제 얼굴은 너무나 후광이 비쳐가지고 잘 보이지 않는데 빛이 나가지고 하여튼 뭐 마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빌황이 저랑 동갑입니다. 그래서 그날 친구하기로 약속하고 그 우리 밥 먹는데요. 식당이 얼마나 비싼지 웨이터가 5명이가 붙어 앉아있어요. 예. 그 웨이터들에게 이분은 나의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이런 즐거운 시간을 갖고 너무나 가슴 벅차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 인물을 너무나 자랑하고 신격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이분같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땐 천억이나 백만 원이나 그 사람의 성편, 삶의 수준에선 동일하게 보십니다. 이건 신비입니다. 신비. 그래서 예수님 성전 앞에서 가장 작은 랩돈을 드린 그 여인에게 누구보다 가장 많은 헌금을 드렸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범위 내에서 우리는 빌황 같은 삶을 살 수가 있고 그것이 소망을 가진 사람의 마땅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 가지고 살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소망 가지고 살아갈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 가지고 오늘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다가 이 소망대로 천국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